트로트계의 영원한 라이벌 태진아, 송대관 씨가 노래가 아닌 잇몸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. 잇몸약 광고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도 모델로 캐스팅이 된 태진아 씨와 송대관 씨는 누가 더 건강한 잇몸을 갖고 있는지를 겨루는 CF에서 오징어, 갈비, 오이 등 다양한 음식을 서슴없이 베어 먹으며 막상막하 잇몸 강자가 되기 위한 대결을 벌였습니다. 평소 절친한 라이벌 사이임을 자랑하는 두 사람이니만큼 코믹한 표정 연기와 애드립으로 최고의 콤비 연기를 펼쳤는데요. 긴 시간의 광고 촬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기를 모니터하며 경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태진아 씨는 앨범 작업을 위해 녹음에 들어갔고 녹음이 끝나는 대로 송대관 씨와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와 미국, 캐나다 등 해외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